오늘의 문제견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세나의 제작진입니다.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이 목청부터 남다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보아하니 이 녀석은 아닌 것 같고 서서히 드러나는 문제견의 정체. 두둥두둥두둥 깨헥. 우렁찬 목소리가 바로 너였구나. 제작진을 보자마자 더욱 거세게 달려드는 녀석. 폭주기관차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사납게 구는 거죠? 집에 발도 디디지 말라고 화내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보호사님만 믿고 일단 조심스럽게 집안으로 입성.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살벌하기로 소문난 오늘의 주인공 우디입니다. 그리고 우디와는 정반대 성격의 미소천사. 안녕하세요, 저는 링키예요. 안녕하세요. 우디 링키 보호자 이남영입니다. 우디 링키 보호자 박유경입니다. 우디의 가장 큰 문제 행동은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성인데요. 무조건 달려들어가지고 공격적으로 짓는 행동 때문에 새나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디, 너 무슨 옷을 못 들어오신대? 어? 외부인 공격성이 얼마나 심하기에 그럴까요? 줄! 네. 한 번만! 네. 내려다 보시겠어요? 네. 중문을 사이로 녀석을 잠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맹렬하게 돌진하는 우디.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누구야? 안녕하세요 해봐. 우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나! 안녕하세요 해야지. 가! 안녕하세요 해봐. 문 열린다.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 발생. 기회를 놓칠세라 거칠게 달려드는 우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보호자의 재빠른 대처로 위험 상황은 모면했지만 이렇게 시커패슬 우리 PD님 많이 놀라셨죠? 우디야, 아직도 직성이 안 풀린 거니? 문이 고장난 건가요? 아니요, 그쪽이 고정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줄을 잡고 있으니까 여셔도 네. 돼요. 들어갈? 네, 들어오세요. 저 안전한 거죠, 들어가도? 네, 들어오세요. 천신만고 끝에 집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더욱 흥분에 날뛰는 녀석. 아, 오늘 촬영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디 이리 와. 저희도 준비를 할게요. 네. 이리 와. 들어가자. 마에 가자. 이리 와. 그런데 이때 링키에게까지 분풀이를 하는데요. 이 녀석 심보가 참 고약하네요. 내가 몇 번을 나가라고 얘기해. 빨리 나가. 방송놈들 나가. 방으로 격리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나운 우디의 일상을 관찰하기 전에 먼저 제작진 안전부터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이 장비들은 다 뭔가요? 아하, 이전에도 공격적인 개들을 촬영할 때 이렇게 보호 장비를 착용하곤 했었죠. 다리 보호대와 튼튼한 장화, 그리고 안전장갑까지 철저하게 무장 완료! 글쎄요, 이런다고 우디가 얌전해질지. 어쨌거나 기세등등하게 출동해보는 제작진. 과연 우디의 반응은? 냅다 달려드는 우디. 역시 보호장비 따위에 순순히 물러날 우디가 아니죠. 심지어 장화를 물기까지. 제작진 곁에서 떠날 줄 모르고 위협하는 우디. 아, 이 녀석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닌데요? 사실 보호자는 이렇게 사나운 우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막아서요. 이렇게 막아서면 제 다리를 물었어요. 상처요? 예, 물리고 긁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블로킹을 하면 보호자까지 거침없이 물어버린다는 녀석. 그냥 아예 무시를 해버리거나 혼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교육도 통하지 않았다던 우디. 어쩌면 좋을까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 그날 오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인지 우디도 조금 차분해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제작진한테 가서 짖지도 않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짜잔.
잠시 후 가슴줄을 챙겨 나오시는 걸 보니 녀석들과 바람 쐬러 나가려나 본데요. 산책 가자.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산책 간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진 건지 링키의 장난도 다 받아주는 우디. 악을 쓰고 짖을 때와는 완전 단판입니다.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하지만 어쨌든 기분 좋게 산책 한번 나와볼까요? 고고! 기다려 기다려. 오 마이 갓. 이게 뭐죠? 문이 열리자마자 냅다 튀어가는 녀석. 이건 마치 성난 맹수와 같은 모습인데요. 멈출 줄 모르는 우디의 질주본능. 혹시 줄을 놓칠세라 꽉 쥐고 어머님은 녀석에게 끌려가다시피 불안한 산책을 이어갑니다. 아, 제발 링키의 반만큼이라도 얌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차분해진 모습인데요. 그래도 얌전하게 잘 기다리고 있네요.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돌변할 때가 많아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디. 링키 안 돼. 바로 그때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우디. 아니 잘 있다가 왜 그러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퀴가 뭐가 지나가니까. 네? 바퀴를 보면 달려든다고요? 그렇게 바퀴 달린 거. 이번에도 진짜 바퀴 달린 손수레가 지나가자 즉각 반응하는 우디.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갈까 우디? 잠깐만 내려봐봐. 들어가자 우디. 거리에서 이러다 자칫 사고라도 날까 미리 준비해온 반려견 전용 가방에 녀석을 놓고 가려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 손수레가 지나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 건지. 앉아, 우디 앉아. 가방도 거부. 아이고, 그동안 대체 어떻게 산책을 해오신 거죠?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까지 생난리. 이건 뭐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디를 가방에 넣는 것은 실패. 여기 있어, 기다려. 절대 방심은 금물.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보호자는 우디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는데요. 인적이 드문 공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조금 편안해진 산책. 우디도 한결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디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나운 성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180도 달라진 우디. 녀석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도 이거 생각나면 자꾸 눈물이 나와서. 지난 일을 떠올리며 눈시울부터 붉히는 보호자. 그러니까 자초지종 설명을 드리자면 산책을 하고 와서 그날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 1분도 못 자고 자세도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이런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계속 끙끙 앓았어요, 밤새. 그러더니 그때부터 막 이런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이런 물변 비슷한 거를 쭉쭉쭉 하더니 나중에는 피가 섞인 변을 보더라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께 우디를 보여주는 순간 우디가 막 발작 증세도 나타나고 그때부터 이제 증세가 점점 심각해져서 생후 8개월. 산책하고 돌아온 후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아팠다는 우디. 당시 생각만 하면 가족은 지금도 끔찍하다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주치의쌤 말씀 들어보면은 뭐를 어떤 거를 먹고 이런 상태가 됐는지는 자기네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굉장히 쥐약 정도 되는 굉장히 농약 정도 되는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을 삼킨 거는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확률이 5% 미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에 그 우디 장하고 위가 다 터져서 그래서 막 피똥사고 피 토하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아마도 살리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책 중 알 수 없는 독성 물질을 주워 먹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우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때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일단 우디의 이런 행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생긴 거니까 그때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에게 약간 경계심이 생겼다고 이제 날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심해져서 병원에서의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공격성은 물론 굴러가는 바퀴와 특정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돌발 행동을 보인다는데요. 우리 들어가자, 우리 들어가자. 우리 앉아, 앉아. 뭔데? 저기 블라인드를 내렸다 올렸다 해도 그러고 청소기 소리 그리고 뭐 캐리어 바퀴 소리 이런 약간 기계 소리 비슷한 소리는 다 무서워하는 거의 모든 소리인데 아무래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기계 소리 같은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남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천성은 안 그런데. 죽을 고비까지 넘겨야 했던 당시 기억이 녀석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일 텐데요. 정말 가족의 생각대로 지금의 문제 행동이 그때와 관련이 있을까요? 어쨌거나 산책도 편히 하지 못하는 녀석 때문에 걱정인데요. 혹시 거칠게 굴다 다치진 않았을지 산책 후엔 꼭 살피고 닦아줍니다. 잠시 후 보호자는 산책 후 허기진 녀석들의 식사를 챙겨주려나 본데요. 음? 믹서기까지 등장하는 걸 보니까 무슨 특별식인가요? 사료를 갈아서 뭘 하시려는 거죠? 야, 물까지 섞어서 죽처럼 부드럽게 만드시는데 이건 누굴 위한 레시피인가요? 바로 우디를 위한 음식.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다죠? 건더기만 들어가면은 거품포를 심하게 해요. 빗다리까지 덜덜덜 떨면서. 아픈 이후 건더기나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구토를 한다는 우디. 링키 건사료를 먹다가 뭐 한두 알 남겨놓은 거를 얘가 가서 집어먹고 그거를 이제 거품토를 하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몰랐죠. 봤더니 이제 사료 알갱이가 하나가 나오더라고. 근데 사료 알갱이는 하나인데 거품은 이만큼 막 도예요. 한 2, 30분 동안 도예요. 그래서 식사도 간식도 항상 소화하기 쉬운 유동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링키도 우디와 똑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조심을 해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떨어질까 봐 고생할까 봐 조심을 해요. 행여나 또 탈이 날까 봐 작은 것까지 항상 신경 쓰고 있다는 보호자. 잠깐 물 좀 마시고 잠깐. 어머니는 꾹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시는데요. 이제 우디의 건강은 회복되어 몸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음껏 먹지도 못하는 녀석이 못내 속상하기만 합니다. 놀래게 지원차 놀래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시끄러. 우디 이 녀석 엄마 속도 모르고 정말 못 말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날카로워진 성격이 평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 간절해요. 우디야 이제 착해져서 산책도 많이 나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설채연 선생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발. 외부인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드는가 하면 산책 때도 흥분해서 통제 불가. 게다가 바퀴 소리가 났다 하면 더욱 예민하게 날뛰는 우디. 굉장히 농약 정도 되는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을 삼킨 거는 분명하다. 죽을 고비까지 넘길 정도로 아픈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는 가족의 이야기. 정말 그럴까요? 과연 우디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